경기가 아, 스테로 빡세다. 11시 진영. 이게 이하리님 때문에라고? 일꾼 아리스는 약간 버벅였어요. 그만큼 긴장된다는 거예요. 네? 이하리님 준비하세요. 근데 애결이 성현이가 눈으로 성현이지 우리는 형들. 알파고 존나 잘해서 오늘 알죠? 최종전 올킬. 빨간색 테란 김성현 선수고요. 그리고 7시. 아, 스테로가 근데 제일 빡센 거 아니야? 저거 11시 마당 블록해던데 일꾼 틀렸네 그럼 털맞기 진짜 빡셀걸 저번에 성현이 형 그 얘기하던데 11시 마당 블록해던데 큰일이네 큰일 프로리그 아, 네. 정말 큰 무대거든요 문 프로리그에서 데뷔전을 하는데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꿈을 이룬 거예요 네 와 이게 또 대박이고 첫 데뷔전인데 김성현을 만났다는 거는 자신의 실력을 잘하는 거죠 잡게 된다면 잘하는 선수를 잡아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수를 잡아야 내 실력을 진짜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피드백을 보고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아, 3시 5분 안 대표에서 됐는데. 괴물신이다, 괴물신인. 예. 자, 이몽규 선수. 일단 뭐, 이몽규 선수가 부담을 안 느껴도 되기는 해요. 네, 아, 근데 휘선이 형이 너무 아깝다, 형. 진짜. 아. 네. 그 리플레이로 포토 잊지 마봐요, 형. 아, 형 진짜 나 기회였는데. 진짜 아깝다. 감정파. 포토를 지금 그냥 지운 것 같은데. 아, 나랑 할 때처럼 리곤이 그냥 담그지. 아, 굉장히 분석을 잘하셨네. 이 선수가 기분에 따라서. 아, 오늘 윤중이가 연습 시간에 또 안 맞춰서 왔어요. 아! 이겼어요, 솔직히. 그래도 윤중이 개새끼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 시 오더라? 우리 5시에 연습하고 있는데. 아! 연습을 하고 있는데. 기분 너무 나쁘거든요. 아, 또 왜 그래? 야 이거 그리고 레이저의 시비 안 맞아 일단은 먹었어 아 목에 하나 아직 저 이몽규 선수 약간 좀 너무 흘려고 좀 안 했습니다 아직 지금 보시면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생더블을 지금 어 하긴 생더블 지금 펭가이 고맙습니다 아 헤드셋을 쳐 첼로 형님 한 개 감사합니다 펭가이 생더블 하긴 했습니다 이몽규 선수 아 노플 3헷이다 그 본진 지금 테란이 유리하다며 와 기분 나 그래 없다 해성이 형 좋아. 언제 지금 테란 유리하던데. 캘테면 채 봐라 나도 찔게. 오. 하지만 네네. 로베랑 더블 터맨들은 네. 아 진짜 이런 거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겨. 그러면서 이거 성공. 아 이거 완전 사기 들죠. 네. 아 이거는 아 진짜 뭐 테란 쪽도 그러잖아요. 이거 하는데 뭐 진짜 어렵다 정말한테. 그렇죠. 근데 원터치 됐기 때문에 인중이 3명 6시까지 통받았었다고? 그나마 나은데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원터치가 된게 기분 나쁘고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거야 아 아니야 못 보고 그냥 평상계로 했는데 그냥 노벨 더블이었다 아 마우스 날아가죠 저번에 샷건 하면 또 이몽규 선수가 다음 샷건 날아가서 데뷔전에서 샷건 친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몽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일단 노스폰이 3회 처리 보면 또 김성현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네. 아 김성현은 근데 침착할 것 같아요 아 침착할 것 같습니까? 어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내가 겉재 줄게 어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네. 오케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 성현이가 이기면 이거 우리 애결 가면 우리가 애결 유리하잖아 선수 둘 다 이겼어 됐다 이건데 이 선수가 성현이가 사실 유리한 매치업이고 이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김성현이 때려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 데뷔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 연습 경기와는 또 대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회에서 잘하는 모습을 아 김성현 입장에서도 보여줘야 되지만 이제 김성현보다 이몽규가 좀 보여줘야 돼요 아 이몽규가 보여줘야 돼요 네. 네. 왜냐면 뭐 에이스에 정차원 사실 그냥 뭐 저기 뭐 수건빵 이거보다는 약간 좀 기량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대회에서 더 잘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죠 대회에서 잘했던 선수들 뭐 예전에 생각했을 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준열 선수 그 친구는 네네네. 대회 아니더라도 잘하고 대회 아니더라도 잘합니까? 대회에서도 잘하고 그냥 잘하던 선수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 좀 약간 연습 때도 좀 별로인데 대회 때 잘했던 선수가 있습니까? 박민 선수가 현역으로 뛰었는데 아 글쎄요 저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긴 했었어요 아 강민 선수가 본인이 아, 아, 연습 때 좀 많이 졌었어요 아 연습 때 네. 많이 졌는데 대회 나가면 다 이기고 아,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습 때 많이 졌는데 진고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잘 나온 편이었어요 야 역시 진고에 비해서는 자 일단은 지금 S10을 굉장히 살리고 있는데 6점을까지 찍는 거 봤습니다 네. 네, 이러면서 드롭 계속 찍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벙크를 막아야 돼요 야 벙크 막네 프라게 배 터져서 죽습니다 너무 세다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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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박아야지 저글링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고 네. 워낙 배부르기 때문에 제발 뽑아라 밀 뽑아라 조커 선풍 중이라고? 그렇죠
예, 뮤탈리스트 김정현 오피셜 이 새끼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 해야 될 거고요. 야 일단은 시민들이 방송기 나왔을 때 팀 컨트롤 할 때 좀 약간 실수가 잔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괴물신인 이봉규 선수는 과연 어떤 뮤탈 컨트롤을 보여줄지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 다 합쳐서 얼굴 괴물 다 합쳐서 타노스 얘기도 있고요. 정말 이런 나올 수 없는 정말 이 스타 고맙습니다. 그런 대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봉규 뭐 상대 체제는 서로 이제 분석이 끝났을 거예요. 이제 초반에 빌드를 봤기 때문에 아 이거 센 더블 오베럭 빌드 오바락스 펜베 오베럭 선행배는 네. 아니지만 예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가들이 정말 짜증나는 빌드 그렇죠 센더블이랑 오베럭 아닌 거 네. 예상 가능한 아 세로가 그나마 빡셀 텐데 예측하기 쉽지가 않아요. 물량이 너무 터져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린이 세대에 다섯 개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더블 했을 때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테란 입장에서 뭐 스파이어 완성되는 타이밍 체크하고 떡볶이 먹어야 돼. 그다음에 후토에 몇 개씩 지워주면 그만이고요. 네. 야 벌써부터 또 타이어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팬들이 너무 고맙지. 근데 이봉규 선수도 굉장히 부유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뮤탈을 찍기 전에 지금 63회시라 뮤탈 찍기 전에 지워지네. 아버님 김성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네. 아 일단 이봉규도 준비했던 순서대로 차근차근 잘 풀어나가고 있는 뮤탈이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 아 소리 저쪽에서 켜둔 거야. 공준이가 내가 보니 김성현 화면을 켰는데 거기 소리를 안 켰어. 한번 실수하면 네 정말 네, 그 정도로 뮤탈 컨트롤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 자 이봉규 데뷔전 뮤탈 컨트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보여야 돼요. 모든 걸 그렇죠. 이봉규의 데뷔전 뮤탈 컨트롤은 과연 네.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 뮤탈의 모든 게 와 털 많다. 이봉규 뮤탈 컨트롤 이것만 진짜 메시저 털 너무 많은데 그렇죠. 프로리그 대단하네요. 마린 얘기 정적 생기죠. 가족 인날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곧 있으면 공격이 되기 때문에 저글링이랑 아 근데 성현이가 질 각이 안 나오던데 저거 좀 보니까 일정이 나가는 거 보니까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것만 하던데 맞지봐 이범규 이범규들 지금 이 나간 병력도 중요하지만 합치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끝났다! 와 진짜 끝났다. 이거는 끝났다. 이거 진짜 끝난 거 같다. 합쳐지고 저거 탄 것도 아니잖아. 이게 합쳐져가지고 표창을 날려봐야죠. 자, 그렇게 두 번째 원래 맨날 두 번째 표창! 첫 번째 표창! 야! 첫 번째 거창! 원샷 2킬! 이런 게 한 20번은 나와줘야 그렇죠. 돼요. 자, 일단 저글링이랑 지금 뮤탈 컨트롤러 하면서 이 5시 멀티를 못 오게 하고 있는 건데 5시에 뭐 멀티를 반드시 방금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야! 와, 만남부터 또 출발하고 자, 이거 싸먹어야 돼. 아 이거 안 되는데 합쳐지죠. 아, 나이스 또 찍었어. 오 나이스. 지금 6개가 있기 때문에. 네. 와 벌써 아무 마린 두 개랑 루컬 두 마리랑 바꿨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지금 시간을 보라. 워컵이 안 됐네. 그냥 가면 되네. 뒤에 마린 한 군데 오잖아. 안 돼 있어. 아니 뒤에 마린 한 군데 오잖아. 도착을 했거든요. 자 이거 런도 어디 안 돼? 어떡하네. 여기 너무 없어. 오 근데 피 많이 깔았다. 저 깨지잖아. 깨져. 깨졌다. 와! 무혈입성이죠. 다섯째 지금 방에 달아. 마린 위치가 너무 좋아. 마린 위치가 너무 좋아. 마린 포지션이 너무 좋아. 없어지기 때문에. 똘똘 뭉쳐 있는 포지션. 그렇죠. 정말 그냥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10년 전 정도 준비했는데 이거. 아 이거를. 아이고. 10년 전 준비했는데. 10년을 넘게 준비해서 다섯 나왔는데 자 그래도 브랜드 두 개가 있어. 이 자체가 엄청 무리한 거 아닌가? 너 너무 무리하다. 왜 이렇게 무리해? 아니 왜 이렇게 무리해? 근데 지금 한 군데 남았는데 안 되지 않나? 왜? 아 유성아. 안 된대요. 마린 그냥 퍼트려서만 싸웠어도 이겼다 맞지? 다 쓸었는데 잘만하긴 했는데 그래도 상관 없어 괜찮아. 그래도 이거 이런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엄청 유리하긴 해요. 그래도 유리한데 그래도 엄청 유리한데 아 그냥 끝낼 수가 있었는데 아 괜히 기회를 줬네. 정전할 수는 있어. 그렇죠. 뭐 드롭이에 마린 진짜 조금만 퍼트렸어도 한 번만 퍼트렸어도 생각보다 많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곧 있으면 또 업그레이드가 디팔로가 나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뮤탈리스크가 첫 번째 기회를 날렸어요. 아니 이거
탱크 타이밍도 빡세겠는데 저 입장에서? 지금 타이밍이? 정면하고 아 이거 못 맞겠는데? 컨슈머 슈퍼 말도 안 되는 영혼의 슈퍼 슈퍼 이것만 안 잡기 때문에 컨슈머 이제 누르는데? 이거 지금 한 방법이 나가는데 야 벙커 하나 그냥 4마리 스팀 벙커 하나면 딱 막는다 저거 마지막으로 맞네 이거 중요한 거 뜨냐 안 뜨냐 싸움인데 아직은 근데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 어제 뒷방도 안 치네 전면 대 전면 싸우면 못 이깁니다. 아, 아, 아빠 오래 시간을 시간을 몰라야 되고 일본군은 네.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 투데크 못 막아 이거. 숫자가 약간 누적해요. 그렇죠. 네 너커로 시간을 벌고 추가적으로 오는 이제 테라의 병력을. 아 걔 뮤탈 또 잘랐어. 뮤탈 또 잘랐어. 탈도 많진 않아 보이네. 탈도 없어. 플레이어 패도 끊겼는데. 빡세거든요. 어쨌든 5시로 돌아간단 말이죠. 한 번밖에 안 끊겼는데. 자 테라의 병력이 합쳐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든 한번 싸잡아 먹겠다. 이거의 판단은 그건데 싸잡아 먹. 끝다 급한다는데 사이버자 이복이 싸잡아 먹겠느냐 싸잡아 먹느냐 이복이가 싸잡아 먹혔어요 이거 이대생까지 그렇죠 공격 들어가서 상대 주병력을 잡으려고 숙발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숙발이 안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니까 죽어야죠 예 그러면 상대 버텨 맞아요 지금 아니 계속 맞으면 쓰러지죠 아니 디파일러가 나오면 뭐합니까 일단은 지금 컨슈머비 안 되니까 네. 이거 지금 피해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래도 맞아 됐어요 됐어요 자 맞아가 먹어야죠 자 어플 됐는데 근데 야 어플 어플 뿌리고 막았어요 어 피해 없이 나갔다라는 거 그렇죠 아니 뭐 피해를 다 받았으면 이런 스쿨즈도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드랍시 자 이거 나이스 플레이 그렇죠 그러나 테란도 사실 스쿨즈 두 마리 먹었어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어 저 탱크 진짜 진짜 좋아 내가 보기에 안 끝나고 있다는 거 이거 만약에 지금 테란이 유리해요 여러분 적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드랍시 플레이 드랍시 이제 드랍시 마켓 진짜 빡세잖아 메탈 없어서 네 이메일 드랍시 빡세지 너무 넓어가지고 게임 끝나버리죠 공격 확 뒤집니다 이러면서 지금 세 번째 멀티까지 지금 네. 확장을 지금 집중상 하려고 하고 있는 테란인데 또 변신 준비 중이네 우리 성현이 한 번만 힘들면 게임 끝나죠 오 아센터 걸렸다 봤어요. 자, 이거 대체해 줘야 돼요. 그냥 걸려도 하는 거 없어. 이게 더 악마기야. 그럼 격추만 시킨다? 그렇죠. 그럼 언제 오겠어? 게임 시켰어요. 떨어져서 허겁지겁 막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직전에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자기 본진 떨어지면 안 되고 이러면 이거 스커치로 막아줘야 되는데. 자, 이거 다크스웝. 공격력 좋아요. 다크스웝은 여기까지 잡는 거는 이범기 선수 입장에서 탱크 쓰는 거. 그냥 본진 뭐가 나면 끝나겠다, 드랍시. 자, 마지막 캐라. 저 걸렸다. 드랍시 위어시에서.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치 바퀴는 모르는데 아니 병력들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고 본진 알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갔구나 난 알고 있다 아, 본진 바로 아, 근데 어쩌고 그렇죠 와 역시 김성현 꼼꼼하고 침착하고 와 이거 어거지로 아, 위에다 내리자. 브레이크 주고 다시 들어가는데 이범규 아들 갖고 와요. 놓치지 않았어요. 이범규 두 번의 기회를 썼습니다. 이범규 받은 속도 미쳤는데요. 페이크에 페이크에 페이크. 근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1시까지 다 지어지고 있어요. 저 테란이 진짜 유리하긴 해. 진짜 유리하긴 한데. 지금 많이 제거도 하고 또 네 번째 번. 아 지금 해초리가. 해초리 숫자 좋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나왔다. 그렇죠. 빠른 새끼들 나왔다. 엑스가트 나왔네 오케이 한시벌띠를 또 먹으면서 아 레이트 메카닉 뭐야 패토리 이미 다 완성돼 있었어? 둘 다 게임을 하면 레이트 메카닉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레이트 메카닉을 하면 그런 피지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지금 이 플로리그에서 지금 그 괴물신이 이모부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적 입장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벌처를 감당해내기 좀 어려운 시점이고 근데 이 적은 지금 마크소프를 너무 잘 쓰고 잘 쓰고 있어요 네 번째 멀티를 좀 약간 견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건 다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범규 선수는 중요한 거는 뭐 여기 멀티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혁이가 조금 경기력이 어제에 비해서 좀 안 좋다. 네. 자 그래도 센터는 일단은 테란이 잡고 있고 나도 네. 머리 지금 이범규가 저거 나오는데? 아는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자 눈치는 채지만 그렇죠. 드디어 이거 집어져 집어져 타고 가네요. 계속 그렇죠. 뿌리고 플레이가 아 플레이가 아니라 계속 지금 다크스톱 시작되고 우리가 뿌리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뽑을 아 반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테란이 이거 다 넘어 당근하지만
저그가 또 이런 공격을 와 저 롤코 까다롭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아니 지금 또 SCV를 또 피해를 주고 있어요. 네. 이거구가. 자 이런 피해를 통해서 테라님 병력을 못 뽑아, 그러니까 못 뽑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추가 멀티를 뭐 피해 없이 저그가 돌릴 수 있는 거 잘하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두루들 찍잖아요. 뭐야? 어, 이러면 테란도 졌어? 아, 뭔가 이상해지는데? 못 아, 김효준 이거 뭐하고 왔어? 너가 나갔을 때 속이 나갔잖아, 삼촌아. 어? 잠깐만! 어! 나봐! 아, 튕겨라, 씨발. 아직, 아직 안 튕겨, 안 튕겼어. 어, 이게 너 좀 불리자. 세이브해! 뭐해! 테란이 유리하잖아! 그렇죠. 이 정말 대박 경기에서 또 이게 각성사 나오면 안 돼?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일단, 빙상현은 잘 막아냈고요. 왜? 자, 이 시간을 벌어 뭔 성경구법이야. 활성화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범규. 아니 근데 지금 김성은 병구형법은 뭐야? 분리해도 리케만이야. 안 돼. 이게 우리가 유리해 지금.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펀치를 날려 줘야 돼. 지금 당장은 유리하지 무조건. 공격을 갔을 때 시선이 팔려 있을 때 테란의 멀티를 또 공략해 주는 분위기가 필요했었는데요. 와, 홍구 계속 나온다. 아, 생겼어? 병구형법이야? 아, 그 튕기면 안 되네. 아, 튕기면 안 돼, 튕기면 안 돼. 안 보인다, 러브. 아, 이거 눈에 안 보인다, 진짜. 정보색 때문에. 아니, 솔직히 이런 거. 홍구는 나오네. 아니, 저런 이런 거 존나. 이거 별로 안 쎄. 마인만 있으면 그냥 막어. 맞죠, 이나녀? 저런 이런 거 존나. 아니, 이거 나와주면 오히려 땡큐야, 이거. 오, 와, 그 와중에 살아남았다. 그 와중에 살아남아서 많이 빠갔다. 이거 럭커 갇힌 거야. 이거 오히려 2등이야, 득등이야, 이거. 저거들이 왜 이런 플레이를 안 하는데. 이거 게임 치면 팀이 지거든요. 자, 게이득 봤어요, 여러분들. 반응 없나? 피터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저글링 뒷발로. 와, 그렇지, 여기까지야. 어차피 여기까지야. 그렇죠. 야, 역대가까지 놔주고요, 이범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배신이 많이 모여있는 테란. 아, 게이득 봤어. 발미고. 근데 이범규는 여기서 붙이지 않고, 여기서. 게이득 봤어. 다른데 멀티 피해를 주던지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겠지? 빨리빨리 밀리지만 않아요. 이쪽은 이득이야. 치면 안 돼요. 근데 테란도 멀티가 많아서. 뭐야, 아니, 디퍼 없잖아. 개꿀이잖아. 김성현의 팬. 개꿀이야. 계속 피해를 줘야 되는데. 아, 진짜 유리해, 여러분들, 테란이. 진짜 유리해. 테란 게이머들 해설 봐봐. 진짜 유리해. 디파가 없잖아. 아니, 맞아? 아, 디파가 없잖아. 디파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 아, 저글링이 토스전처럼 센 게 아니야, 현재야. 저글링이 무슨 심어. 테란도 잘 죽이는 줄 알아. 아니야. 지금 막말로 디파 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아, 근데 디파가 오기가 어렵지. 아, 디파가 오기가 어렵지. 아, 그럼, 씨발! 적재조세 템플러 다이슨 토스가 이기지, 그러면.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쪽은 저그가 좀 자리를 잡고 그렇죠 그렇죠 테란의 멀티 한 군데는 완벽하게 박살을 내야 되는데 야. 그러지 못하면서 결국 테란은 한시 앞마당까지 돌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몽규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저글링만 쓰면서 미네랄 버튼 정말 잘 눌려놨거든요. 질 수가 없어. 아 이겼어. 아 지고 싶어도 못 져. 벌쳐 6시 터는 거 봐. 존나 빨라. 언제 정의가 있었어. 풀어야 돼. 존나 빨라 벌쳐. 그 토마이 워프 게이트로 왔어 벌써. 아, 자 이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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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치켜 패스 치켜 이용호 컨트롤. 아, 그렇지. 오케이. 저글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네. 이제 벌처만 좀 더 했으면 되겠다. 군자 불려고 인구수 50 차이 난다. 자 이러면서 지금 벌처로 마이 가슴 벌. 그 토바이로 존나 털어 그냥. 드론 잡히는 거 상관없습니다. 너 세이브 저글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 없어. 야 저글린 존나 의미 없어 시원. 토스야 뭐 질럿으로 맞짱 떠야 되지만 벌처로만 그냥 짤짤이 지금 게임 끝나잖아. 벌처만 찍어. 몰아붙이고 있어. 아 탱크. 탱크가 왜 소모되냐. 벌처만 씹어 두 대 찍으면 저글링 아무것도 안 치고 상대도 안 되는데. 공격 오지 마라. 저거 진짜 미드랄만 지금 다 파면 많이 나올 텐데 울트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써서 그래. 그래서 링업을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미네랄을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울트라 나오는 시점을 재고 있고. 아직 여시도 안 붙어 있네 둘 다. 그러니 배럭을 띄워놓고 마인을 집어넣고 그래서 멤버를 굉장히 넓게 뭐야 발키리는? 코끼리는 왜 찍었어? 다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시면 팀 뽑았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테란 지금 시야 보세요. 네 잠깐만. 저그 가스랑 좀비율이 너무 안 맞는데. 여기 한 군데인데 여기 한 군데는 드랍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올려면은 그러게 이제 그런 것도 볼 줄 아는구나. 생각했어. 그럼요. 가스를 모으는 거잖아. 이 친구들 이 두 친구 아주 잘못된 친구들이네. 프로리그 친구들이 STX 에버지 경기가
저거 아직도 드론 제대로 안 붙어있는 것 같아. 저씨 그렇습니다. 네. 자, 이모뷰 프로리그 데뷔전 상당히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데뷔전 어떻습니까? 이 신이 아, 더 괜찮습니다. 이모뷰 선수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봐요. 아,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까? 근데 가능성이 네. 네. 울트라 아, 떴다 울트라 오랫동안 계속 이제 있긴 있잖아. 아니, 울트라 나오는데 말만 잘 심어놓으면 된다. 아니, 인구수 200이면 울트라 떠도 안 무섭잖아. 아, 근데 저 6시 둘 다 파면 울트라 폭발하는 거 아니야? 절투와 탱크는 울트라한테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란도 12시 두 개 다 돌아가잖아. 결국엔 같은 자원 싸움하면 테란이 이기잖아. 버티기가 어렵지, 테란. 계속 버텨야지. 라인 자체가 이미 테란이 오겠네. 그리고 지금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지금 맵 자체가 계속 신으면 돼. 근데 저게 이복이수는 아, 저거 돈 언제 떨어지지? 본진마당은? 저거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테란 떨어져 있는데. 한 군데를 돌파해야 되고 한신 쪽으로 완벽하게 밀어. 업그레이드 보여줄게. 저거 이번 경기 잡을 수 있어요. 야, 저거 이거 마인체가 하고 올라가는 건데 자, 디파일러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테란이 유리한 싸움이지. 와, 상대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형들. 탱크가 싫어. 왜 탱크야? 왜 테란이 좋아? 이것 때문이지. 상대가 안 된다고. 종이 쪼가리 없더라고. 아쉬운 게 이거를 드랍으로 가던가 아니면 들어가는 척을 하면서 대화가 안 돼. 맞죠? 전략적으로 네네네. 했어야 되는데 약간 뭐 너무 정직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유난이 형? 9시 3시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나인만 신고 공짜만 신고 돌아다니면 알아서 이렇게 되면 오 많다.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공짜만 신고 근데 적어도 인구수가 작진 않아요. 160이니까 충분히 네. 싸우면 됩니다. 네. 공격하네 근데? 그 자리 잡으려고 왔던 것 같은데? 꺾여 있는 자리? 항상 메카닉인데 왜 울트라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울트라 해야 돼요 가리님. 울트라 해야 돼요? 왜냐고요? 네. 탱크가 진짜 많으면 잡을 게 없어요. 정력을 상대할 수 있는 유닛이 그나마 울트라인데 정력상승 메카닉? 그냥 메카닉일 때 적으면 이제 무슨 유닛이 상대가 되는데 많으면 결국 울트라예요. 퀸코가 내 봤나? 그래서 내가 봤나? 봤으면 아 퀸이 나왔네. 네.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더 빨리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패처리까지 지금 엄청 근데 퀸 막아 지금 나 아직 70, 8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지금 가면 돼. 지금 천천히 가면 돼 이거. 퀸 나왔어. 지금 저거 공백기잖아. 나이스 공백기 때 잘 찔렀다. 잘 찔렀다 탱크 라인 봐. 진짜 잘하고 있다. 가야 돼. 아 지금 최고의 플레이만 하고 있어. 제일 잘하잖아. 지금 아니 만화 쓰려면 한참 남았어 아직도. 김성현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발전화 좀 쓰자. 10개 더 라인 가지면서. 스킬을 쓸 수만 있다. 내신 터렌트 이런 조수들 하면 되게 좋죠. 좋아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예. 왜냐면 여기 테란이 가져가면은 못 이기거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퀸도 움직이면서. 그렇지. 아, 강하게 오케이, 아빠 간다. 아버지 다크 스웜이랑 그다음에 울트라로 시간 조금만 벌려서 나중에 한방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게 테란은 자원이 쌓인 쓰인 거 되는데 저거 자원가가 왜냐면 지금 업그레이드가 이로 상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성현 12시인데 잘 안 돌아가네. 조금밖에 안 붙었네. 테란 상관없다. 계속해서 하면 안 되고 주변력 싸움을 하면서 그렇죠. 조금씩 가야 돼. 소수들아, 비판하는 차이 있어서 한시 쪽 라인을 좀 걷어내고 멀티를 주지 않는 선에서 테란이 완벽하게 지금부터 이제 내려가는 거 진짜 빡세. 뭔가 승산이 있어요. 아,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에 다이프 시나리오 넓고 있어야 되고 계속 유지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다. 아 근데 너무 매서워요. 아 진짜 막기 진짜 어렵다. 2업이다 테란. 초반 가면 무조건 못 이기는 거 같아. 거의 아 마린이 마린이 와 마린이 오바가 터뜨렸어. 아 이거는 적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가야 돼. 근데 한시 그냥 무시하고 가야 돼. 한시 무시하고 가야 돼. 그리고 가야 돼. 가야 돼. 한시 밀어야 돼. 와서 아 이거 5시 밀어야 돼. 5시 밀어야 돼. 차잖아. 정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만화 찾는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많지만 한시 조금 뒤 두고 이제 만화 찾다 피. 게임 이상해진다. 탱크가 없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아 저거 이기는 그림인데. 그리고 한시 쪽 보죠. 이거 저거가 이기잖아 이렇게 되면 퀸 한번 쓰게 되면. 막았다.
이제부터 벌초 위주로 또 찍어서 라인만 씩. 아, 막았다, 막았다. 벌초를 뽑아야겠다, 지금. 벌초 막았다. 저가 좀 잡을 수밖에 없어서. 벌초를 뽑아야겠다. 발키리가 뭘 있어요? 뭔가 진짜 대답 잘했다, 좋다, 형님. 셋이도 있다. 아, 이거 셋이, 셋이만 좀 잘 들어가면 모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셋이. 아직 퀸 몇 개 안 쓰지 않았나? 6시 쪽에서 퀸 온다. 6시 쪽에서 퀸 온다. 야! 잡아야 돼, 이봉규. 잡아야 돼, 퀸 잡아야 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퀸 컨트롤 살아있어요. 지금 안 누르면 되잖아. 괜찮아, 괜찮아. 캐시만 주고, 지금 라이브 컨트롤 내면서. 지금 또 하시면서 아, 이거 뛰고 있는 거거든요. 아, 아, 지금 막아서 입구도 있습니다만. 야, 이러면서 이거 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몰아붙여요. 이범규 지금 저글링 울트라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범규. 야, 자원관리 쳐요, 이범규. 이범규가 지금 그 후반. 막기만 하자 제발. 막기만 받으면서. 막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저 저걸 두 마리지만 저것도 저거 줄여. 왜냐면 기둘리거든. 아, 이거 정신 없어요 김상현도. 당신 엉덩이에서 막. 김성현도 정신 없는 상대. 이복기도 정신 없습니다. 뱃슬 네 개, 뱃슬 네 개. 발등인데 발등이나 그가 잡느냐. 예, 그 정신은 잡느냐 인싸움이거든요. 이거는 9시랑 3시 중에서 이런. 와, 울트라 뭐야 이 와중에. 아니, 엉덩이에 나서 울트라 두 마리 너무. 아, 이거는 이몽규가 아직 그 침착함이 살아있다. 그쵸. 이러면서 지금 저걸리고 있더라 계속. 아, 뱃슬 4개. 뱃슬. 이러면서 뱃슬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스커지로. 걸어.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이몽규. 아니, 한시 커맨드만 들기만 하면 이몽규 선수가 이기는 거거든요. 아, 이제 걔가 후속에서 밀리겠다. 12시도 안 파고 있다. 이몽규. 자, 이것을 배록으로 보고 있지만 김성현도 네? 한시를 막기에 급하게 먹어요. 아~ 네, 네. 지금 너무 버겁습니다. 네. 지금 왜냐면 여기 팩토리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공격이 지금 계속 매수. 네, 9시 돌아가고 하면 지금 5개다. 털리지는 않았어요. 털리지는 않았는데 실수 없이 몰아붙여가지고 이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거 울트라 저거는 실수 없이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또 지금 한 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격 멈추면 안 돼요. 그렇죠. 성현이가 지는 건 시나리오. 9시 벌초 없었는데. 맞네. 벌초 견제 이거 너무 김성현 씨가 대단한 게 한시에 그 퍼붓는 적을 성현이가 지는 건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바로 어지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살아있다고. 이거 멈추면 안 돼요. 야, 저 퀸 여섯 개입니다. 마다 닫혀있고요. 자, 오늘은 댓글 댓글 다 잡았습니다. 자, 밖에 다 잡았어요. 다 잡았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퀸을 못 잡는 게 중요하다, 지금. 퀸을 잡을 게 없다. 야, 이거 퀸 한 번에 걸었습니다. 와, 이거 미쳤는데. 대본 시즌이 나왔습니다. 진짜 10년 만에 프로리그가 출범이 됐는데. 이 첫 데뷔전에서 이런 경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봉규 프로리그는 2003년부터 시작이 됐고 뭐 공백기는 6년. 그렇죠. 그것까지 만약에 다 합치면은 거의 지금 5년째. 15년째. 예, 공백기 무시하고 다 합치면. 야! 아리시가 아, 씨발. 이봉규 선수가 15년 만에 첫 데뷔전 김성현 선수를 꺾으면서 했습니다. 아니 드랍 타임이 우승이 아니죠. 이길 타이밍 진짜 많았는데. 아, 이봉규는 진짜 많았는데. 이 한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5시에서 죽였어야 됐네. 저희 봤어요. ASL 도전도 끊임없이 했고 중간중간 계속 미끄러진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은 다 오늘의 경기를 승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어요. 야, 이렇게 되면 SK텔레콤 T1이 3대1로 SX를 저격이 잡아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스포 계좌에 3명이 들어오라고 해. 근데 이몽규의 대결, 이 매치업을 봤을 때, 아, 많은, 사람들이 김성현의 승리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패자전부터 어차피 시간상으로 있었어. 패자전부터 김성현 생각을 잡으면서, 아, 패자전 가서 이기면 돼, 원래. 패자전 옆에서 옆에가 다, 소중하네. 괜찮아, 괜찮아. 옆에 라인이, 어차피 우리 스파키즈랑 하는 거야. 스파츠키즈 이기고 삼성 이기면 돼. 패자전은 제가 힘듭니다.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때 아니, 우리가 잘하자. 있어요? 진짜 스파키즈한테 이겨야 돼. 아, 이기지 스파키즈한테. 아니 그리고 처음
처음에 마린맨 터키지한테 2등도 못할 리 없겠지.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막다가 장강이 2등을 가니까. 형이 연습 방송 끄고 오지게 했습니다. 유난이 형도 열심히 했어요. 총 결과가 연습 안 한 건 내가 안 했지 뭐. 형연아 잘했어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여성 선수만이 승리를 거두고 잘했어. 예전부터 올라가면 대단하고 조금 더 빛났던 김유나.